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내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정청래가 관련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 자체가 정청래가 그야말로 회피하거나 또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태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게 국회의장에 가야 될 것을 피청구인을 법사위원장 자신에게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넘어왔고 과거에도 법사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된 적이 있다. 그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온갖 내 책임이다, 내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질을 하고 자기 주도를 해놔놓고 이 소송이 걸리니까 이거는 국회의장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발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겁하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청래가 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다 해놓고 책임은 의장에 돌리고 있다. 아주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기 관련해서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청래가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 주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이큰 소리는 본인이 다 쳐놔놓고 국회의장에 싹 돌리고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 꼬리 자르기 또남 탓하기 책임 전가 이런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는 지난 17일 날이 같은 내용의 A4 용지 12쪽 분량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19일과 26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데 대한 반박 논리로 정청래가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청래는 그야말로 법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을 전공한 사람처럼 국회법제 몇 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겁박하고 있는데 곳곳에 정청래의 말에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은 본인이 정말 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 정청래는 의견서에서 국회법 제124조 1항에 따르면은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을 잘못 골랐으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일보에게. 정청래 위원장 본인이 접수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안을 안건에 올린 것인데, 뒤늦게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건 말장난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장. 그러면 정청래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갑질을 하고 모욕과 조롱을 주고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기 전형적인 좌파들의 이 행동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청래가 지난 9일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 소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법상의 절차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 안건은 소위원회부터 거치도록 전제가 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 청원안도 청원 심사 소위를 먼저 거쳐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 심사 소위 이걸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중단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에 청원 심사 소위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원 심사 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위원회 권 부위원장은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청원 심사 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제65조 1항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을 잘 안다고 떠들어댔던 정청래. 지금 곳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건 모르기 때문이다. 무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수 완박 사건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때도 법사위원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금수 완장 때도 거기 피청구인, 청구인은 지금 국민의힘 쪽이고 피청구인은 법사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1차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청문회 이전에도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효력 정지를 인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큼 지금 중요한 이해가 있을까? 대통령에 관한 청문회,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안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탄핵 선동, 몰이를 하고 있는. 자,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는 그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이렇게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정청래의 말대로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은 선전선동해가지고 전국을 어지럽혀가기 위해서 그래서 탄핵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헌재가 빨리 결정해야지 미적미적되고 눈치 보고 자,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할 때부터 그때와 마찬가지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정인 채택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의 자, 이, 그, 비서실장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김건희 여사, 또 그 어머니, 자, 최은순 여사 등등 해서, 자, 19일 청문회 대거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19일에는 김건희 여사는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19일에는, 국방부 관련된 자들, 그리고 지금 해병대에, 지난번에, 그 해병대의 소장과 그리고 사령관 자 이런 사람들도 임성근 사단장이죠 그리고 대거 여기에 불출석할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청문회 자체가 이게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하는데 그것도 탄핵 청문회에 여기 강제로 참석하라 아니면은 뭐 고발하겠다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안 나온다 해서 처벌받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얼마 전에 위법하고 위헌적인 이 청문회 절차에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지금 출석하라고 가져왔던 전현희를 비롯해서 국회 법사위원들이 가져왔던 출석 요구서를 바깥에 갖다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걸 내팽개쳤다 이렇게 이제 방방 뛰고 있지만 자 어쨌든 수사 위협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상황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 갖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청문회도 또 그리고 이거 탄핵 사유도 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숫자가 많다고 마구 지금 이 여러 몰이 탄핵 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대답한 것도 보면 책임 회피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자도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그야말로 헌재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재명 방탄을 노리는 세력들이 지금 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